야생돌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MBC 예능 프로그램 극한 대비 야생돌 관계자는 22일 출연진 5인과 제작진 2인 총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돌의 무더기 확진은 출연진 1명의 증상 발현으로 시작됐는데요. 해당 출연진은 18일 진행된 녹화 당시 무증상이었으나 녹화가 끝난 후 증상을 보였고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참가자와 제작진 전원은 곧바로 PCR 검사를 실시했고 6명이 추가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야생돌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와 방역, 녹화 전 자가검사 키트와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촬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아시아 가수 최초. 방탄소년단은 22일 오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차지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역대 최다 수상자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해 아리아나 그란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레이크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쳤으며 아시아 가수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앞서 글로벌 히트곡 버터로 페이버릿 팝송, 페이버릿 팝듀오 그룹 부문도 받아 이날 총 3관왕을 안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기록을 썼는데요. 올해는 전문가 투표 없이 대중 투표로 수상작을 결정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투표를 해 G세대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예지 7개월 만에 복귀. 전연인인 배우 김정현 조종설, 가스라이팅, 학폭, 학력이죠, 갑질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배우 서예지가 복귀합니다. 당시 서예지는 긍정적으로 출연을 논의했던 OCN 드라마 아일랜드에서 하차, 모든 연예계의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논란 7개월 만에 서예지는 컴백작 TVN 드라마 2부의 스캔들에 24일부터 촬영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구설에 뚜렷한 해명 없이 침묵을 고수한 태도로 일관한 뒤 복귀를 목전에 둔 서예지가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트선 폭로글 삭제. 자신을 제트선 갑질 폭로자라고 주장한 A씨는 어젯밤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해 주셨고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로 인해 사생활까지 드러나버리게 만든 점은 사생활 관련을 제외하면 설명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이었기에 부득이하게 기재했지만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에 사과드렸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분에 대한 성희롱을 멈춰주시고 자극적인 모든 영상과 기사들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이나 이 일과 관련하여 상관없는 분들에게까지 무분별한 악플과 DM 테러는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국 저격 유튜버 결국 사과. 김종국 로이더 의혹을 제기한 보디빌더 겸 유튜버 그렉 듀셋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렉 듀셋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김종국과 한국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김종국은 아마도 내추럴일 것이고 뛰어난 유전자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간 주장한 자신의 입장을 뒤엎는 발언이었는데요. 이어 김종국의 호르몬 수치가 과거와 일정했을 것이고 일부 동양인의 남성 호르몬이 다른 인종보다 20%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며 자신의 로이더 의혹 제기가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죠. 이와 함께 그렉 듀셋은 김종국의 로이더 의혹을 제기했던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